안녕하세요. 자생한방병원 윤현석 원장입니다. 척추관 협착증과 이 허리 디스크의 증상 차이는 무엇인가요? 허리에 이 통증을 느끼면 이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에는 이 허리 디스크 외에도 이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. 두 질환 모두 이 허리 통증보다 이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구분이 쉽지 않은데요. 허리 디스크는 20대에서 30대 이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흔한 질환으로 디스크의 수액이 빠져나오면서 신경을 눌러서 이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.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이 50대 이후에 좀 더 중노년층에서 척추관이 좁아져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원인입니다. 두 질환 모두 이 허리 통증과 함께 허리 아래로 이 다리까지 내려오는 이 방사통이 생기지만 허리 디스크는 앉거나 섰을 때 이 통증이 심하고 걸으면 좀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. 반면 이 척추관 협착증은 걸을 때마다 이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고 100m 이상 걷게 되면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게 되고 힘이 빠져서 잠시 쉬다 걷기를 반복하게 됩니다. 또한 이 허리 디스크 환자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디스크가 뒤로 더 빠져나오게 되기 때문에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굽히기가 힘들어지게 되지만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앞으로 숙일 경우에 뒤에 있는 척추관의 공간이 넓어져서 오히려 걷기 편해지게 됩니다. 자세